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7월 10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오늘 일요 경마에서는 일경주 2번, 7번이었습니다. 올드 킹맨의 라온 포레스트, 박태종 기수. 자, 7.8배짜리 적중으로 스타트를 끊었고요. 바로 다음 제주 첫 번째 메인 승부였죠. 2번마 멘탈 놓고 한구라 찍어 먹자. 깔끔하게 대끼리 꺾고 흥구라 찍어 먹었습니다. 상한깜방 때려냈습니다. 자, 2번 멘탈에 4번 양대산이었죠. 숨어있는 한방짜리. 현장에서 배당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조철에 한방짜리 불러놨더니요. 9.9배. 거기에 3복승에 3번마 마르스가 붙어 들어오면서 3복승은 14.0배. 3상승 42.0배까지 싹쓸이로 갔다 메인 승부 상한깜방 찍어 먹었고요. 제주 4경주였습니다. 역시나 2번마 푸른 물결이 대가리가 팔렸는데 4번마 천지대장을 쌍복 대가리 놓고 쌍복식 4번 2번 11.6배 완장으로 갔다 또 찍어 먹었습니다. 3복승에 3상승에 아나짜리 하나가 붙었죠. 8번마 탐라불패. 백판이었습니다. 이거 조철의 8번마 탐라불패 33.5배 3복승. 3상승은 999가 터졌습니다. 169.0배. 시원하게 4경주 3경주에 이어서 또 한구라 했고요. 제주 5경주였습니다. 바로 이게 1번 비양, 거기에 10번 웅진항우. 10번마 웅진항우가 왕대가리가 팔렸죠. 거기에 1번마 비양이 2.5배 대길이었습니다. 인기 대가리짜리 10번마 웅진항우를 씩씩하게 완전히 걷어내고 1번마 비양을 놓고 7번마 장타왕자 31.3배, 복승식도 18.0배고요. 3복승도 11번 백록장원이 3복승에 붙으면서 67.3배. 자, 요것도 또 시원하게 한구라 때려 먹었습니다. 자, 근데 이 후반부에 좀 쭈글쭈글 사가리를 탔어요. 어제는 전반부에 조지고 후반부에 때려 먹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됐습니다. 자, 아무튼 뭐 어제 오늘 상한가 한 개, 두 개 계속 나오고 삼복 삼상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오늘 일요 경마는 좀더 심기일전 해가지고 초반전, 중반전 좀다 먹을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 2490, 부산은 24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중간에 두 개입니다. 4경주와 9경주. 부산은 후반부 두 개,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2년 7월 10일 예상에 앞서서 항상 드리는 부탁 말씀. 자,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자,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하루 전에 입금 좀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발 좀 입금자 성함 좀 찍어주십시오. 기존의 회원님들도 입금자 성함을 좀 찍어주셔야 이 시간이 좀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냥 입금만 해놓고 입금자 성함 안 쓰시는 분도 많죠. 기존 회원님들 가능하면 그냥 이름 한자 꼭 찍어 주십시오. 남겨 주십시오.
운영자가 전화번호 찾으려면 그것도 하루 종일 걸려요.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7월 10일 일요경마 오늘 과천 이경주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조철 스타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자,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7월 10일 일요경마 과천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부터 들어갑니다. 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죠. 자, 요번 경주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필 출주 두수가 조촐한 그런 경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토요경마에서도 보셨듯이 뭐 출주 두수 7마리, 8마리, 7마리, 8마리 있다고 맞추기 쉬운 게 아니에요. 경마가 출주 두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래저래 힘들게 맞춰놓는 게또 경마입니다. 자, 이번 이경주 오늘 7마리 출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인기 대가리 팔릴 놈이 2번마 백도미인이 인기 대가리가 팔립니다. 정정희 기수가 데뷔전에서 한 바퀴 잡아 돌렸죠. 선행 가가지고 한 바퀴 잡아 돌렸는데. 자, 이제 승군전 맞아 가지고 2번 게이트 잘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번 경주 선행 경합알럼들이 몇 두가 좀 보입니다. 자, 이 4번마 올드 스타트도 앞방이 빠른 마필이고요. 7번마 해피뉴마도 직전 경주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돌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2번마 백두미인이 선행 경합을 하는 그림도 나오고, 만약에 외곽에서 7번 해피뉴마 같은 게 갈고 넘어가 버리면, 야, 이것도 갈 데가 없어집니다. 인기 대가리 팔리고 허무하게 부러질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이 2번마 백두미인, 인기 대가리 팔리는 그런 놈이기 때문에, 자, 2번마 백두미인 말고, 자, 요거 7마리지만은요, 따라와서 한방 때릴 놈이 요번에 상태가 최고조로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졌고, 새벽 훈련시 모습도 짱짱하게 올라와 있는 아나짜리. 자, 그놈을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뭐, 일단 2번마 백두미인은 백두미인하고 들어와도 서운할 거 없고, 백두미인이 부러지면 중배당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 이경주입니다. 2번마 백두미인을 뒤로 돌려놓고 한방 찍어먹기 스타트 갑니다.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4경주인데요. 자, 4경주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예측권 20장 상한깜방 때립니다. 자,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입니다. 자, 제가 요 위에다가 예측권 20장 문세영 너 일로 와. 자, 6번마 썬더 프레쉬에 문세영이 올라갔죠. 왕대가리가 팔립니다. 6번마 썬더 플래시. 직전 경주에 박현우 기수가 타고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선행가갖고 다 와갖고 따였습니다. 문세영으로 딱 바꿔놨기 때문에 당연히 대가리가 팔리죠. 당연히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요번 경주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 6번마 썬더 플래시를 선행을 괴롭힐 놈이 없겠느냐 딱 찾아보면은요, 4번마 라운더 골드가 이게 머리가 아픈 마필이죠. 오랜만에 임기현이가 이제 돌아왔는데요.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습니다. 직전에 대가리 까고 왔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4번 말 라운드 골드. 앞다리가 조금 안 좋아갖고 출주 공백을 좀 늘리고 왔는데요. 자, 요 4번 말 라운드 골드는 여러분들이 내일 현장에서 체중 체크만 하십시오. 체중이 좀 쪄갖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체중이 좀 쪄갖고 나오는 게 좋은데. 자, 4번 말 라운드 골드. 요 마필. 6번 말 썬더 플래시를 깨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7번 마 가나 패션입니다. 직전에 외곽으로 돌면서도 다비드 기수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외곽에 붙어서 슬금슬금, 비록 2착으로 승부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덕분에 2kg 감량 이점이 생겼죠. 7번 마 가나 패션도 대안이고, 네, 안쪽에 있는 2번 마 PNS 아이도 직전에는 농림부 장간배 여기 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승군전 맞아가지고 이 PNS 팜에서 이 PNS 시리즈를 상당히 많이 지금 출주를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상위군까지 올라간 놈이 별로 없는데요. 아무튼 2번 마 PNS 아이 직전에 농림부 장간배에서는 완전히 뭐 바닥을 쳤지만 한번 나가본 것 같아요. 센 놈들 경험하려고. 자, 이연종이가 알딸딸하게 팔리는데 2번 마 PNS 아이의 인코스 거기에 1번 마 신한 특성도 직전 경주에 장철 기수가 선취입 전개 깔끔하게 하면서 머리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마필들, 여러 두의 마필들이 이 6번 마 썬더 플래시 정도는 때려잡아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그런 마필들. 기실 따지고 보면 썬더 플래시가 여기 2착으로 승군했죠. 2착으로 승군을 하면서 얘가 언제 인기 대가리 1, 2 팔렸습니까? 문세영이가 탔다고 무조건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번 경주거리 1300 조철이 언급을 드린 마필들 중에서 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6번 마 썬더 플래시 정도는 내가 너 잡는다. 문세영이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잡혔습니다. 자, 본업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후반부 두 개. 9경주와 10경주인데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과천 9경주입니다. 국산 3군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도 또 7마리 출주입니다. 오늘 뭐 7마리, 8마리가 꽤 많은데, 7마리가 됐건, 14마리가 됐건, 1, 2등 들어오는 거는 2마리다. 그죠? 그 2마리 찾는 게 우리 경마인데요. 자, 이번 구경주 역시도, 야, 이거 딱 걸렸어요. 이거 딱 걸렸는데, 아마 현장 가시면 요 위에 올려놨듯이, 5번 마 베스트 탑, 7번 마 조이 브라더, 5번, 7번. 얘네들 둘이서 아마 깜빠닥 깜빠닥 최저 배당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5번, 7번. 이것도 5번, 7번 대길이 들어오기가 만만치 않아요. 먼저 이 7번 조이 브라더. 페로비치가 두번 연속 입상을 하고, 자, 이제 승군전을 맞았습니다. 뭐, 승군전 맞아가지고, 부담 중량 빠진 것까진 좋은데, 얘는 계속 안쪽에서 뛰었어요. 2번 게이트, 3번 게이트,
6번 게이트. 자, 이번에는 7마리 중에 7번입니다. 거기다가 초반에 별로 달라붙을 생각을 안 하는 멀록이십니다. 어떤 마필이든지 이스트제트 하나 빼고는 전부 잡고 늘어지는 기수죠. 물론 뭐꼭 참고 있다가 날라와서 때려도 이상할 건 없는데 이래저래 승군전에 외곽 게이트 좀 악조건이 있는 것 같고 저희 5번 마 베스트탑이라는 마필도 베스트탑 직전 경주에 승군전에 3차 기문은 나름 잘 뛰었죠. 나름 잘 뛰었는데 자, 이 마필 역시도 계속 타던 신영철 기수가 아니고 우리 스마일 자키 김옥성이가 또 탔습니다. 자, 이게 옥성이가 인기 대가리가 팔린다. 뭔가 좀 찌부둥하죠? 자, 5번, 7번 두 마리가 하나는 김옥성, 하나는 멀로. 얘네들 둘이서 손잡고 들어오는 그런 그림은 별로 나오질 않는다. 자, 이번 경주에 그래서 요거 두 마리를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가 또한 마리가 또 걸렸어요. 매 경주마다 조철에 눈가리에 한 마리씩은 딱딱 대부분 나오는 그런 경주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일요경마 좋은 결과가 예측이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야, 요거 5번, 7번, 5번, 7번. 요거 분명히 현장에서 대끼리마권 깨집니다. 단돈 10원도 대끼리마권에는 돈질 안 들어간다. 자, 요 베스트탑의 조이브라더. 둘 중에 한 놈은 부러진다라고 보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기습 때리고 나갈 한 놈. 승부 의지도 만땅이고요. 기승기습도 좋고, 이번 구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네 번째. 과천 마지막 승부, 네 번째 경주인데요. 네 번째 승부인데요. 자, 과천 마지막 10경주입니다. 1등급 1800. 별점 B형 경주고요. 자, 1등급 경주인데, 오늘 여러분들께 승부처를 잡아드리는 경주들의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과천 경마는 4개 경주 승부처 모두가 다 단락박스인데요. 자, 이번 마지막 경주도 아마 이 8번 마 아이언삭스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문세영이죠, 또. 역시나 문세영입니다. 자, 아이언삭스가 과연 외곽에서 선행을 편하게 갈까요, 이거? 직전 경주도 선행 가가지고 편하게 선행 가서 결국은 강토마한테 따였고, 직전 경주는 편성이 좀 약했어요. 이거보다도. 뭐, 왕벚꽃, 릴페트론. 자, 이런 걸 이겼는데, 조금 사이즈가 올라오면 여지없이 깨집니다. 이렇게. 선행 가서도 지고 이때 아이언삭스를 이겼던 위너골드도 있고 자 썬라이팅도 안쪽으로 들어갔죠 이번에 이거 썬라이팅 김여정이 재검 받고 나오는데 미친 척하고 갖다 밀고 나오면 얘가 선행 가는 겁니다 썬라이팅 거기에 6번 마 다크플레이어란 마필도 스타트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지금까지 선행을 못 가봐가지고 얼레벌레 되고 있는데 선행만 쑤시고 나가면 얘도 한가닥 할수 있죠. 6번 마 다크플레이어.
거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7번마 위너골드는 김태희 감량을 태워놓고 얘는 위너골드는 아이언 삭스를 이겨봤던 마필입니다. 그죠? 거기에 10번마 허시데보, 9번마 허시데보, 11번 릴 페트론 이런 마필들이 아이언 삭스 같은 게 부러지면 때리고 올라올 1순위 마필들이죠. 자, 요런 마필들 드글드글한데. 자, 8번마 아이언 삭스가 요번 경주 왕대가리가 팔린다. 자, 요것도 찬스가 왔습니다. 거기에 아마도 직전 경주에 좋은 모습 보였던 이 10번마 릴 페트론 해서 8번이 선행가고 10번이 따라붙고 아마 8번, 10번이 현장에서 최저배당 갈것 같은데 최저배당도 아마 중간에 붕떠 있을 겁니다. 배당이 뭐한 1최하 1, 5, 8배에서 한 10배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그 틈을 뚫고 한구라 때리러 들어갈 또 조철의 승부 맛본 조철의 마지막 경주 달라박스 대가리 한 놈을 또 조철이 싹 호주머니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자 마지막 승부처 10경주 달러박스 자 기승기수도 딱 맞는 놈으로 교체가 돼 있고 의지도 만땅이고 상태도 최상입니다. 훈련시 모습도 최상 8번 10번 두 마리 다는 몰라도 한 마리는 최하 잡을 것 같다.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겠습니다. 뭐, 구멍수도 별로 필요 없는 마지막 달라박스 승부처 10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10일 일요 경마, 과천 경마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2경주, 4경주, 6경주. 2경주, 4경주, 6경주. 자, 3개 승부처. 자, 이제 부산 2경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좀 하나씩 중간에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가 어딨냐? 영상 하단에 보면 엄지 척 들은 거 있을 겁니다. 예, 좋아요 하나씩 꾹꾹 눌러 주시고. 자, 이제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이경주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요거 이경주는요,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 올려놓은 거잘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멋지게 한구라 했던 KF1이라는 마필의 마주, 말구유 마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합 마주. 자, 말구유 마주의 마필 두 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팬텀 시리즈인데요. 자, 1번 팬텀 퀸, 3번 팬텀 에이스. 자, 28조 하무선일에서 두 마리 다 꺼내놨습니다. 1번마 팬텀 퀸, 직전 경기에 얘가 대길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놓고 때렸어요? 3번 운주스타 놓고 때렸죠. 인기 4위짜리. 조철이 잘 아는 말구유 마주가 나왔는데도 조철이 운주스타를 놓고 때렸다. 얘 팬텀 퀸에 대한 믿음이 조금 떨어졌듯 그런 내용이죠. 자, 3번마 팬텀 에이스도 이제 6군에서 당금질 많이 했습니다. 직전 경주에도 출발이 괜찮았는데, 이 7번마 샤카, 워낙 발빠르게 나갔고요. 거기에 동조 마필, 11번 부산소리가 가는 승부였죠. 김동영이 타고, 자, 그때 당시에도 6번마 팬텀 에이스도 뭐 열심히 타는 걸로 나왔는데,
마필이 이때까지만 해도 준비가 좀덜 됐는데 요번에는 신윤섭이로 딱 바꿔놨어요. 자, 이번 경주 두말 않고 넘어갑니다. 뭐냐? 자, 이 말구유 마주, 말구유 마주의 두 마리 팬텀 시리즈의 승부 의지에 따라서 이 경주는 좌우강이 결정이 되죠. 자, 이미 상황을 다 끝내놨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좀 유료 회원님들하고만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공개를 하면은 요거는 조금 곤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조철이 뭐 치사하게 뭐 소스 갖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고 그거는 예의죠, 예의. 예의. 뭐 사전에 제가 먼저 이렇게 까놔버리면 현장에 배당판도 많이 우르락내리락 할 거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팬텀 시리즈 두 마리 중에 어떤 놈이 승부냐? 두 놈이 다 가는 거냐? 둘 중에 한 놈만 쏘는 거냐? 아니면 둘다 딜딜하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 막권에 힘을 실죠. 그죠? 여러분들이 막권에 힘을 실으실 수 있도록 자, 부산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 말구유 마주 두 마리 팬텀 시리즈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 두 개입니다. 부산 메인 승부 두 개. 부산 4경주하고 6경주인데요. 자, 원래는 제가 이 2경주를 메인으로 잡으려 그러다가 2경주보다 이 4경주와 6경주가 배당이 좀더 재미가 있고 해볼 만한 배당이 나와서 4경주와 6경주로 잡았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짜리 혼전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인기 대다리가 5번 마 베스트 윈드고 백길이가 1번 마 금화 인피니티입니다. 이거 두 마리가 다 부러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1번 마 금화 인피니티죠. 직전 경주에 아 직직전이죠. 직직전 시종일관 외곽을 돌고도 꾸역꾸역 취입으로 대가리 까고 들어왔는데 편성이 덜덜하게 약했어요. 밀크데이가 이게 센 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얘네 둘이 손잡고 들어왔는데, 밀크데이 겨우 따고 들어왔는데, 결국은 현장에서 부러졌습니다. 얘는 뭐, 발 빠른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최시대로 바꿔놓기는 했지만, 매니피 새끼치고 이렇게 좀 순발력 없는 애들이 별로 없는데, 아무튼 느려요. 안쪽에서, 갇혀버리면, 고로시 돼버리면 얘는 모래 맞고 버벅댈 수 있고. 자, 이 5번 마 베스트 윈드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배당을 내고 들어왔어요. 계속 바닥바닥바닥 바닥 치고 있다가, 김혜성 기수로 바꿔놓으니까 열심히 갖다 밀어제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요거 암말, 치고는 그래도 근성이 좀 있기는 한데, 자, 요번에 순놈들 틈바구니에서 직전 경주 최적 전개했던 5번 마 베스트 윈드. 이거 1번, 5번 두 마리가 최저 배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1번, 5번. 자, 이거는 무조건 깨졌어요. 뭐 경마에 무조건이라는 거는 없겠지만, 1번, 5번. 자, 이거는 손잡고 들어오기가 엄청 힘든 그런 경주고 편성 자체가 이거는 혼전입니다. 편성 자체가 혼전이다. 부산 4경주 배당판 한번 볼까요? 사전 인기도를.
자, 이 부산 사경주인데요. 자, 1번 금화 인피니티, 5번 베스트 윈드. 이 혼전 중에 1번, 5번이 최저 배당입니다. 혼전 중에. 이거 얘네들 둘이 손잡고 들어오는 그림. 우리는 단돈 10원도 아까워서 못 사겠다. 자, 이번 경주 제가 요 위에다 올려놓고 써있는 마필 발주만 잘 나오면, 발주만 앵간하면 이놈은 무조건 쌍승시까지 온 능력상 얘가 여기서 대가리다. 완전히 뭐 고착성 늦발만 안 하면, 발주가 좀 문제인데 고착성 늦발만 안 하면 그냥 왔다. 부산 사경주. 자, 요것 역시 오늘 상한가 달러 박스 하나 시원하게 갑니다. 자, 부산 오늘 첫 번째 상한가는 사경주. 중반부에 갖다 시원하게 한방 조져낼 테니까. 자, 부산 사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 부산 6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 16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50점까지 붙는 부산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가 좀 불안불안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대가리를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방,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부산 6경주입니다. 불의검이죠, 불의검. 불의검이라는 마필이 요번 6경주에는 대가리가 팔립니다. 직전 경주 장담배 나가갖고 바닥이에요. 13차. 불의검이 바닥 칠 때 우리는 장담배 멋진 배당으로 때려잡았죠. 57.3배. 쌍승식은 한 90배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캡틴 양키를 대가리로 놓고 1번 플라잉 더 챔프 박재희 기수 기가 막힌 배당으로 조철이 또 대상 경주 한구라 했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납니다. 자, 아무튼 이때 당시는 불의검이 뭐 별로 관심권에 없던 마필이고, 2연승을 때리고 탄력 받아갖고 장간배 나갔다가 꼬랑지 말았습니다. 자, 이번에 다실바 기수로 안장을 또 바꾸면서, 자, 2조 강영본인에서 승부 의지는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마필은 출발이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이렇게 밀고 대야시가 좋아서 출발이 조금 느려도 외곽에다 빨리 갖다 붙여가지고 버티는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앞에 갔다 그렇게 붙이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 자, 이 6번 마 베스트 함성이라는 마필도 유현명이가 기승을 했으면 무조건 조지고 나갈 거고요. 순발력 있죠? 베스트 함성. 여기서 뭐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렸고요. 또 한 마리가 이 7번 마 톱 아델입니다. 데이티얼님은 슬금슬금 자동방으로 선행 갈 수 있는 7번 마 톱 아델. 김혜선이가 타고 있고. 자, 이 6번, 7번 두 마리를 외곽에서 감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림이 답답합니다. 사이즈상 대가리로 팔리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자, 요번에 부담 중량도 지금 57이에요. 딴 놈에 비해서 훨씬 높죠. 레이팅이 높기 때문에 좀 많이 나갑니다. 자, 요번 경주 9번 마 불의검. 불의검, 이거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다. 현장에서 인기 대가리, 왕 대가리로 팔리지만은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는 자, 이 9번마 불의 검 봅시다. 자, 이 9번마 불의 검이 왕대가리죠, 왕대가리. 그죠? 왕대가리 팔리는데, 자, 우리는 이놈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 자, 요거를 뒤로 돌려놓고, 경주거리가 1600입니다. 경주거리가 1600. 딱, 1600 적정거리 만난 놈 하나. 선칩전개가 가능한 부산 육경주에 또 달라박스 한 놈 조철이 잘 꼬부쳐놨으니까요. 자, 요거 부산 육경주 두 번째 메인 요거 조철한테 또 딱 걸렸습니다. 예측권 20장 1000만원 때려잡으러 갑니다. 상한가 한방 두 번마 불의검 일단 주력 한 방으로는 때리고 들어갈지 아니면 아예 받치고 갈지 조철에 달러박스를 놓고 가기 때문에 굳이 부러뜨릴 이유는 없는데 만약에 요놈을 부러뜨린다면 제가 고배당까지 보는 거죠. 뭐 이것도 안고 가고 고배당도 안고 가고 이거는 좀 막건이 머리가 아프고 둘 중에 하나 현장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상한가 골든벨 한번 시원하게 울리면서 부산경마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요경마 7월 10일 일요경마 조철과 함께하는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오늘 예상 마치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십시오. 아, 기존 회원님들도 부탁 좀 드릴게요. 꼭 이거는 나는 오래된 회원이니까 이름 안 남겨도 다 오더라. 다 갖다 드리긴 드리죠. 문자 가긴 가죠. 근데 그 일일이 여러분들 성함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금자 성함만 간단하게 문자에다가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갑니다. 자 일요경마 승부처 과천 2, 4, 9, 10 부산 2, 4,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4경주, 9경주 부산은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2년 7월 10일 일요경마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 내일 초반부터 마지막 경주까지 밑줄 쫙 긋고 멋진 예상으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